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 달 살아보기가 유행이 시작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 많은 분들이 한 달 살아보기를 하고 계신데요. 평소에 나도 시골에서 한번 살아볼까 생각하셨거나 귀농귀촌을 하고 싶었는데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시작하려니까 두려움이 앞서서 시도도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시골에서 미리 살아보고 장목체험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씩 교육 연수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시골살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은퇴 후에 시골로 내려가서 내가 먹을 음식들을 직접 농사지어 길러 먹고 싶은 생각들로 농촌 살아보기를 한 번씩은 꿈꿔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저희가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농촌 라이프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귀농체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인에게 농촌에서 직접 살아보며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임시 주거 및 월 30만원의 연수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귀농형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실게요. 검색창에 귀농귀촌종합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메인창에 귀농귀촌종합센터가 나오는데 클릭을 하고요. 좌측 상단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탭이 따로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3년 총 102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으로 2월에서 3월 중에 업데이트 된다고 떠있죠. 지금 한창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데요. 전남 화순의 백운마을이라는 곳이고요. 입주 가능일은 2월 28일인데 지금 신청 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요.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컴퓨터로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마을 전경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숙박시설을 한번 볼게요. 신청을 하시면 사진에 보이시는 곳에서 묵을 수가 있는데요. 수영장도 있고요. 작년에 귀농 체험을 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사진으로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더덕 재배 기술도 배울 수 있고 현장에서 영농 교육을 배울 수 있고 표고버섯 종균 배양 및 재배 애치기 다루기 그리고 하우스 상추 배추 작물 재배 그리고 각종 체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더덕이나 표고버섯을 길러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잠시 살펴보면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귀농귀촌 정책도 한번 알아보고 더덕 심기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마을 활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고 혹시나 마음에 드셔서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하셔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을 대표자님과 마을 운영자님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로 문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정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비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농촌 생활에 적응하고 농업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러면 체류형 지원센터가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실게요. 숙소는 기숙형과 단독형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숙소별로 이렇게 주택 면적이 7평에서 약 13평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텃밭이 각각 개별로 10평 정도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보증금 1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월 교육비가 기숙형은 15만원, 단독형은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하게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는 만약에 신청자가 입교일 이전에 지원센터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교육비 50%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1월 중순부터 모집이 되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런 제출 서류들을 얼마나 상세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적어
적었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라지니까 성의 있게 적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형 프로그램과 체주형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나도 귀농귀촌 하고 싶은데 지역에 아무런 연구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신청을 받을 건데요. 그때가 되면 불러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모두 신청을 하시는 기간이라서 지원자가 몰려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없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지역을 제출을 해도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배그닥TV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